저기 친애하는 자매님 지금 11시거든요? 주말 11시는 새벽이거든요? 아니 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어디 가? 나 데이트 가지러 왔는데. 효주가 데이트 간대. 남자랑? 나 남친 생겼어. 아이고 또 아이돌 랜선 남친 덕질이라 그런 거겠지 뭐. 아니거든. 진짜야. 나 연애해. 알바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다더니 뭔 연애야. 알바하느라 바빴던 건 맞아. 알바하다 만나. 설마 전에 말했던 그 남자? 응, 그 썸남. 잘생겼어. 뭐 좀 생겼어. 그렇다고 뭐 엄청 잘생긴 건 아니고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아이돌이냐고 물어보는 정도? 뭐야, 어디 잘생긴 거잖아. 사진, 사진 없어. 사진, 사진.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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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없네. 이따 찍으면 보여줄게. 그럼 또 뭐 성격은? 자상해. 자상한데 또 시크한 매력도 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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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 그런데 막 어떨 땐 대형견처럼 막 귀엽기도 하고 막 귀여워. 그리고 사람이 순수해서 좋아. 그게 가능해? 야, 사람 형 어때? 형? 브라더. 있을 거야. 형 있어. 분명 있어. 내가 초기 와. 어, 가긴 어디로 가? 같이 가, 어? 5분만. 금방 씻을게. 1분. 2분 30초? 1분. 1, 어, 2, 어, 하지 마! 알아! 5, 6, 7, 8, 9! 편이죠? 삑! 남주입니다. 후빈, 후빈. 응? 우리 이따 뭐 먹으러 가면 안 돼? 좋아. 뭐 먹을래? 닭발. 너 어제도 먹었잖아. 아, 같이 먹으러 가자. 응? 어? 알았어. 나 그러면 이거만 정리하고 올게. 아줌마, 네? 여우짓 하지 말랬죠? 입덕하면서 뭘 자꾸 묻히고 먹어요. 아, 일부러 그러는 거죠? 언니, 걱정거리지 좀 말라고요. 야, 예쁨이 묻어있길래. 내 남자친구 재수는 없는데 박력은 있다. 좋아요. 잘 지냈어? 어, 잘 지내지?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잠깐만. 혹시 우리 아직 친구는 맞는 거지? 그렇지.
친구로라도 네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 콘서트 티켓 예매했어? 어? 아니, 네가 금손이잖아. 나 이번에 한 번만, 티켓팅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응? 그래. 고마워, 좋아요. 역시. 야, 누가 차볼까? 이거 뚫릴 것 같은데. 좋아요. 안 뚫려. 누구죠? 야, 그 드릴로도 안 뚫릴걸? 빨리 가. 빨리 가. 아저씨 뭐예요? 저기 사거리 지나서 우회전하면 뚫리는 데 하나 있거든? 글로 한번 가봐. 아 굉장히 좋은 형이네. 좋아 좋지. 걔는 우회를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뭐지? 거기가 그 연남 파출소. 미안, 진짜 미안해. 제 건데. 네? 제 거라고요. 아니 나가 먼저 잡았는데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먼저 들었어요. 어이가 없고. 비디오 판독해 봅시다. 비디오 판독. 알았어요. 내가 큰맘 먹고 준다. 작은 맘에서 내 건디. 대신 그쪽도 줘요. 뭘요? 그쪽 홍번호요. 제 거요? 굉장히 짧은 촬영이에요. 근데 짧은 촬영 내에서도 너무 재밌게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아 조금만 더 촬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뭔가 끝나니까 또 진짜 아쉽네요. 네. 헤어짐이란 게 또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이란 게 또 무섭고 모든 스태프분들 진짜 아티스트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다 좋은 분들이시니까 뭔가 더 원래 좋은 사람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잖아요.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아쉬웠고 알려주시고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작품 재밌게 보시고 저희 이제 네 명의 멋진 왕자님들과 이것도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하지마.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오늘 안 보면은. 막내님 미니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나가. 저도 우리 집에서 막내.